막차의 이상한 승객.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. 동료들이 노래방도 가자고 했지만 노래방을 가면 분명 막차가 끊길 것이다. 미련은 남았지만 만만치 않는 택시비를 생각하며 버스를 타러 나왔다. 다행히 막차는 있었다. 아슬아슬하게 탄 것 같다. 두어 정거장이 지났을 무렵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버스에 올라탔다. 그 남자는 문이 닫히자마자 승객들의 얼굴을 둘러보기 시작했다. 실례합니다. 28살입니까? 남자는 내게 말을 건넸다. 어? 네. 어떻게 알았죠? 신기한 마음에 되물었지만 남자는 내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.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말을 건넸다. 아주머니는 49세이신지요? 네, 맞아요. 그럼 아저씨는 53세? 에? 그걸 어떻게... 아무래도 남자는 얼굴을 보면 나이를 맞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. 나를 포함한 승객들은 모두 남자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. 와, 굉장하네요. 어떻게 나이를 아는 거예요? 우리 나이가 보여요? 나는 남자에게 말을 건넸다. 그러자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. 아니요, 제가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수명입니다.